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기타 기초리듬 총정리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코드 3개의 코드를 이용해서 총 36개의 리듬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쭉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듬들만 잘 정리하시면 웬만한 노래들은 다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피크 잡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손을 이렇게 가볍게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손가락 옆에 손톱 위에 살짝 얹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반원 모양의 손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피크를 살짝 끼워 넣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기타의 가운데를 볼 수, 기타의 안쪽을 볼 수 있도록 울림 구멍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똑바로 쳐주시면 됩니다. 살짝 기울여서 쭉 쳐주시면 부드러운 소리가 잘 울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기초 코드 3개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할 텐데 A, D, E7 이렇게 3개의 코드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잡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코드는 자, 두 번째 칸에 4번 줄, 3번 줄, 2번 줄 이렇게 세 줄을 누르고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A 코드고요. D 코드는 두 번째 칸에 3번 줄, 그리고 두 번째 칸에 1번 줄, 그리고 세 번째 칸에 2번 줄을 누르시고 엄지손가락은 6번 줄에 살짝 걸쳐서 소리가 안 나도록 뮤트를 시켜주시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7 코드는 첫 번째 칸에 3번 줄, 그리고 두 번째 칸에 5번 줄을 누르시고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코드를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피크를 잘 잡으신 다음에 리듬을 하나하나 쭉 익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으로 4비트라고 해서 한마디에 단순하게 네 번을 쳐주는 리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드를 잡으시고 자, 네 번씩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씩 연주를 했고요. 이걸 똑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 리듬감이 좀 안 살기 때문에 리듬감을 좀 잘 살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를 조금 강하게 연주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 왈츠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왈츠 리듬은 총 4개의 리듬을 익히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왈츠 리듬부터 해보겠습니다. 왈츠 리듬은 4분의 3박자로서 한마디에 3번을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3번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줄을 좀 구별해서 연주를 할 겁니다. 위에 있는 굵은 줄, 3줄을 먼저 치고요. 밑에 있는 얇은 줄, 세줄을 두번 칠고 저음에서 쿵, 고음에서 짝짝 두 번이 나서 쿵, 짝짝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왈츠 1번 리듬이었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리듬으로 폴카 1번 리듬을 익혀보겠습니다. 폴카 1번 리듬은 저음과 고음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폴카 1번 리듬이고요. 자, 이번에는 왈츠 2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왈츠 2번 리듬부터는 위로 올려치면 스트로크가 나오는데요. 위로 올려칠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진 상태에서 피크를 쳐줘야 줄이 걸리지가 않고 이런 소리가 나니까 각도를 잘 유지해서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왈츠 2번. 왈츠 3번 리듬은 쿵 자라 자라. 자, 8분음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연주를 합니다. 왈츠 3번. 2번 리듬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 2번 리듬은 세 번째 박자에서 8분음표를 하나 넣어서 좀 더 경쾌하게 연주를 해 주십니다. 폴카 2번 리듬. 자, 이번에는 고고 리듬을 배울 텐데요. 고고 리듬은 세 개의 리듬을 배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리듬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은 8분음표로 8비트라고 하는데 한마디에 8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똑같이 밑으로 8번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8번을 연주하는데 똑같이 연주하면 좀 리듬감이 안 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고고 1번. 네, 고고 1번 리듬이었고요. 고고 2번 리듬은 끝에서 한번 올려 쳐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고고 2번 리듬. 실제로 연습할 때는 적당한 연습곡을 가지고 곡 하나를 전체로 연주하면서 리듬을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리듬만 이제 따로따로 짧게 연주를 하는 거니까 리듬을 정리할 때 참고하시고 실제 연습하실 때는 연습곡에다가 적용해서 리듬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고 3번 리듬. 고고 3번 리듬은 아래 위로 연속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 비스듬히 치고 올라올 때 비스듬히 치고 내려갈 때 비스듬히 올라올 때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왈츠 4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왈츠 4번 리듬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아주 경쾌한 왈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왈츠 4번 리듬은 따로 저음을 치지 않고 골고루 다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짠,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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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자, 오늘은 슬로우록 1번, 슬로우록 1번 읽는 중 보겠습니다. 슬로우록은 3있다는 표라고 해서 8분음표 하나를 3개로 쪼개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3개로 나누어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2번 리듬, 슬로우로 2번 리듬은 좀 더 경쾌하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박자에서 중간 음을 하나 또 쪼개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슬로우록 3번 리듬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슬로우록 3번 리듬은 3있다는 표 3개 중에 앞에 2개를 붙여서 앞에를 좀 길게 연주하고 뒤에를 좀 짧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연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봤고요. 자, 이번에는 딕시랜드 리듬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딕시랜드 1번 리듬. 딕시랜드 2번 리듬은 좀 경쾌하게 좀 빠르게 연주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음과 고음을 나눠서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음을 먼저 치고 고음 치고 밑에서 자자자 이런 식이죠. 좀 빠르게 연주. 이번에는 칼립소 리듬을 먼저 보겠습니다. 칼립소 리듬 1번. 자, 두 번째 박자의 두 번째 8분음표와 세 번째 박자의 첫 번째 8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안 치고 연속해서 두 번을 올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일정한 템포로 손을 움직이면서 내려갈 때 치지 않고 연속해서 두 번을 올려치는 형태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1번 리듬이었고요. 2번 리듬은 마지막에 하나 더 쳐서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칼립소 2번. 자, 이번에는 슬로우 고고 리듬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은 총 4개의 리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우 고고 리듬은 자자자자
36개 리듬을 이제 정리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이 리듬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리듬을 꼽으라면 슬로우 고고 리듬이 되겠습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을 가지고 연주하면 웬만한 곡들은 다 이제 잘 어울립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만 잘 익혀놓으셔도 웬만한 곡들은 다 연주가 되니까 잘 익혀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한 리듬을 천천히 연주하면 슬로우 고고 리듬이라고 하고, 이 리듬을 좀 빠르게 연주하면 디스코나 락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빠르게 연주하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좀 빠르게 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신나는 느낌으로 좀 변신을 하죠. 슬로우 고고 리듬을 잘 익혀두시면 여러 가지 슬로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슬로우 고고 리듬 2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2번 리듬은 세 번째 박자에서 잔잔 칠 것을 자라 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로우 고고 리듬 3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3번 리듬은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가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 고고 4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4번 리듬은 좀 심심하게 연주할 때 쓰는 리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컨츄리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컨츄리 리듬은 짠짠짠 첫 박을 좀 세게 쳐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박을 세게 치고 뒤에 따라 나오는 16분 음표들은 가볍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번엔 보사노바 리듬을 연주하겠습니다. 보사노바 리듬은 8분 음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액센트의 위치가 달라져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리듬입니다. 자, 연주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사노바 2는 부분에서 8분을 편할 반으로 쪼개서 좀 더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셔플 리듬을 켜보겠습니다. 셔플 리듬은 중간에 3비 따옴표 3개 중에 앞에 2개를 합쳐놓은 형태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 자, 자, 잔, 자, 자. 3비 따옴표 3개 중에 앞에 2개 합친 부분을 충분히 음의 길이를 유지를 해주셔야 셔플 리듬이 제대로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셔플 1번 리듬. 2번은 세 번째 박자도 반으로
3분의 2, 3분의 1 쪼개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셔플 3번, 셔플 3번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비긴이라는 리듬을 연주해보겠습니다. 비긴은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연주하는데 풍자자 풍자 풍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룸바라는 리듬을 연주해보겠습니다. 룸바는 비긴하고 박자는 똑같아요. 근데 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박자에서 드르륵 긁어줍니다. 쿵 드르륵 하고 그 다음은 올려치게 돼요. 쿵자라짜 쿵자 쿵자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트로트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뽕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서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누어서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차차를 연주해보겠습니다. 차차차도 트로트와 박자는 똑같아요. 근데 템포가 좀 빨라지고 마지막 박자에서 저음을 치지 않고 고음만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 공자, 공자. 아주 빠르게 연주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울을 연주해보겠습니다. 소울은 자, 붙점과 또 붙임줄이 연결이 되어서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잔잔자, 자, 잔잔자,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해볼까요? 이번에는 도돈바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도돈바. 예. 돈. 네. 자, 쿵자, 자자자, 자, 자. 이렇게 연주합니다. 쿵자, 자자자, 자, 자. 자, 이번에는 탱고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탱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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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심플하게 연주가 되는 리듬입니다. 네, 탱고 같은 경우는 네, 커팅 주법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야 좀 더 그 탱고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데 커팅 주법은 따로 연주를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거리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거리, 우리나라 고유의 리듬이죠.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마치 리듬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치 리듬도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리듬이죠. 덤, 따따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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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총 36개의 리듬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리듬 하나하나 연습곡에다 잘 적용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즐거운 기타 연주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